권별성경 녹음하기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4장, 65장, 66장입니다. 이사야 64장 9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는 날마다 크고 작은 일들과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기준과 은은한 상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 그들의 범죄 때문임을 고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보호받기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구원과 회복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삶 속에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만심에 머물러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 대신에 누구든지 영적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등을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순종의 이스라엘을 버리고 순종의 영적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할 것을 선포하시며, 완전하게 새로워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중압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듣고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어서 이사야 66장 22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66장은 이사야서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실망하셨을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 천지창조의 과정에서 심히 좋았더라고 기뻐하심, 처음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동일한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 얻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구할 때 돌보심을 베풀어 주시며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항상 머물러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씨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마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며 이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해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